막상 선배님이신 김우성 씨랑은 어떠세요? 저는 촬영 끝나고 선배님하고 여행도 갔다 왔어요. 어, 진짜요? 두 분이서? 다른 친구 한 명 더랑 셋이서 갔다 왔는데. 둘이 가면 오해받을까 봐 한 명 더 끼어서. 어, 진짜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외국에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자 그래서 네. 갔다 왔어요. 예. 동원 씨가 워낙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끼 빠졌는데. 아, 저는 한 끼도 허투루 한 끼도 안 빠지고 안 먹는 스타일이라. 아, 그러셨구나. 근데 김희성 씨가 보기에 인간 강동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쉽게 가까워질 사람은 아니에요. 낯가림도 좀 있고 뭐랄까 연예인으로서의 밝음 이런 건 별로 없는 그런 스타일인데 조금 가까워지면 그냥 이렇게 옆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그런 편한 친구. 도전해야겠네요, 조만간. 그러면 얼마나 친하신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실제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지 하나, 둘, 셋. 오! 김성규 씨가 세 표를 받으셨어요? 아. 뭘 표네요? 아저씨 개그를 끊임없이 가끔 재밌어요. 가끔. 네. 사실 여자들이 아재 개그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재밌어해요. 저만 재밌어하나요? 나도 좀 배워야겠네. 네 남자 중에서 가장 애교가 많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어? 표현을 많이 하는 친구. 아. 그러니까 서로 남자들끼리 서로 전화 연락 같은 건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연락해가지고 뭐해 이러면서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전화하고. 동원이한테도 이제 가끔 연락하기 시작했죠. 네. 아니 근데 우리 김우성 씨도 애교하면 또 빠지지 않으시잖아요. 네. 네. 가끔 그 의성어들을 뱉어내실 네. 때가 있으신데 아잉, 아, 아잉, 아, 막 이런. 아잉 하지마. 김우성 씨에게 빠지지 않는 피격사가 또 있었으니 괜히 또 범죄도시 300만의 명전세 하신다고 공약을 하셔가지고 공약은 또 지켜야 정의의 주먹 아, 마동석 씨에게 가차없이 당하는 명치치기. 이제 함부로 공약 걸면 안 되겠네요. 재미삼아 한번 했던 게 계속 남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보다 좀 불편하고요. 네. 출연하는 작품마다 명치를 맞으면 제 명치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얼존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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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새해에는 미세먼지가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들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골든슬럼버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셔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많이 주십시오. 골든슬럼버 파이팅! 강동원 씨 황금 연휴 설날 극장에서 또 만나요. 꼭 봐야지. 꼭.